경기는 침체로 가죠. 침체로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갈 수는 없어요? 네, 안 갈 수는 없는데 네. 연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에 비슷한 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경기보다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이걸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경기 침체라는 것은 과거의 이 무시무시한 경기 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조금 그래도 조금 견딜 만한 경기 침체일 거다. 그래서 한 30%에서 한 35%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저는 역사적 저점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저 아홉 분의 자리에 왜 안 들어가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바쁘셨나요? 왜 안 들어가셨죠, 저기? 우리 박사님이 지혜도 좀 나눠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학기에 그럼 한번 저희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웃으면서 시작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이거 뭔가 크게 하나 지금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몇몇 전문가분들께서는 5월 달에 살짝 올라가면 빨리 팔아서 현금화하라는 분도 계십니다. 안 올라가도 팔으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안 좋은 게 맞나? 아니면 요거만 잘 넘어가면 또 잘 달릴 것 같은 희망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혹시 보고 계신지 뭐 경기 둔화가 막 빨라지는 건지 이런 것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경기 쪽을 살펴보니까 네. 조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두 달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좀 네. 가정을 뒀던 것이 유가가 올해 한 $90 배럴당 네. 네, 그러면 이제 작년 $70 평균치 대비로는 한 30% 정도 비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한 $90 정도 유지하면 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 정도 올 것 같다. 그리고 연준도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그래서 시장 금리도 계속 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네. 결국 올라갈 거다 더. 그래서 좀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거다. 통화 긴축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네. 좀 어쨌든 경기는 좀 확장될 거다. 물론 이제 성장률 전망치는 좀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봤는데 지금 유가가 $110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잘 안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긴축도 좀 더 바빠졌고 그리고 경기 예측도 조금 슬로우 다운 된 것 같아요. 조금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망이 원래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뭐 한 3.6 정도 봤거든요. 네. 4% 작년 4%대에서 뭐 지금 한 3.6 이렇게 봤는데 뭐 월드뱅크랑 3.2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한 뭐 3% 내지는 좀 이렇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5.8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정도가 원래 뭐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컨센서스인데 네. 였는데 지금 2.5% 아, 내렸어요 또? 아니요, 뭐 거의 2.5% 정도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곧 기관들이 아마 3% 초반대는 힘들다. 그리고 문제는 내년 전망인데 내년 전망이 거의 월가에서는 0.5%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0.5에서 한 1.1% 초반 이 정도로 원래는 한 2.5% 봤거든요. 네. 내년 전망률이. 그리고 이제 경기랑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기업 실적인데 실적 시즌 이제 막바지라서 기업 실적은 일종의 뭐 탄광 속의 카나리어죠. 이렇게 일종의 신호거든요. 경기에. 근데 넷플릭스 같은 이제 뭐 특수한 이제 기술주 실적 쇼크도 있었습니다만 뭐 애플이라든지 최근에 뭐 타겟이라든지 엊그제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대체로는 물류비 상승, 인건비 상승, 운송비 상승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실적 쇼크라든지 아니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이 경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의 어떤 신호들이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별로 썩 좋지 않게 보였는데 그보다 더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거두절미하고 가장 마켓의 중요한 것은 경기는 침체됩니다. 경기는 침체로 가죠. 침체로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갈 수는 없어요? 네, 안 갈 수는 없는데 연착륙이냐 아니면 연착륙에 비슷한 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거고요. 또 시점이 뭐 지금 엊그제 뭐 지금 월가에서 미국에서 조사한 그 통계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대체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한 80% 봤어요. 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진입 시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하락하느냐. 조금 급하게 하락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뭐 경기보다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이걸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 한 80%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경기를 반영하려면 사실 경기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어제도 극명하게 이제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더 폭락한 게 사실 지금 주가의 조정 혹은 하락 추세 전환은 경기에 관련된 바가 없는 건 아니나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주가 그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빠지는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나스닥의 특별한 하락이 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이 추풍 낙엽인 거는 뭐 성장주라는 측면도 있으나 또 하나는 실적 쇼크가 나는 그 구조적 원인이 인건비, 물류비 이런 거의 상승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 구조적인 상승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 베이스의 철강, 뭐 유가 이런 것들은 구조적 상승이 아니고 이거는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이건 평탄화되면 이쪽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인건비, 물류비 이런 것들은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하락하는 그러니까 경기하고도 조금 떼서 볼 수 있는 하락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건 이제 연착륙으로 보기가 어렵고 경착륙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투심은 항상 후행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지금 시장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실적 쇼크도 종류가 다양하고 또 주가가 빠지는 양상도 뭐 말씀하셨듯이 경기 순환주와 성장주, 고성장주 중에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경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안 나는 뭐 소위 정키 스탁 뭐 이렇게 이익이 안 나는 좀 고 밸류에이션 주식 그런 기업들도 뭐 이익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야 되고 설비 투자 뭐 이렇게 확장하려고 했던 것을 다 이렇게 멈춰야 되고. 사업 계획을 접고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분기 매출액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두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이런 거시적 환경이 옥죄우고 있다. 성장주에게도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이제 뭐 성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상처기가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금리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주식이나 의류라든지 뭐 타겟이 대표적인 겁니다만 뭐 물류라든지 유통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 상승이죠. 비용 상승이고 고가 제품이 안 팔린다든지 또 내구재가 미리 팔린 선구매 때문에 팬데믹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호황기에 조금 내구재가 안 팔린다든지 당연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 경기 둔화의 속도 문제인데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좀 장기 차트라서 죄송하지만 네. 지금의 흐름을 조금 보는데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빨간색 선이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오른쪽에 역축으로 그린 거고 파란색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기성장률, 실질 연율입니다. 네.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4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기인데 2008년이나 혹은 닷컴 버블이나 혹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저축대부조합 이게 문제 생겼을 때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이럴 때하고 지금의 실업률의 어떠한 그 하강 곡선이 물론 이제 제가 예측한 것입니다만 내년 말에 4.4 지금 3.6 실업률이 4.4 정도 올라가고 2024년 내년 후년 말에는 5%까지 올라가는 걸로 추정을 했어요. 요 정도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 침체가 와도 경기 침체가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고 마켓에서 되게 막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그 공포스러웠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경기 침체라는 것은 과거의 이 무시무시한 경기 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조금 그래도 조금 견딜 만한 경기 침체일 거다. 너무 겁먹지 말자. 그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이 기업을 부도시켰나요? 은행을 완전히 셧다운 시켰나요? 안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은행은 뭐 엊그제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저기도 CEO도 얘기했지만 충당금 올해 안 쌓을 거라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내년에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하루짜리 호재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은행들이 건전하거든요. 오히려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돈이 넘쳐요. 수익률이 심각하게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지 않는 한 은행의 건전성이 그렇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 침체기 때보다는 작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물론 어려운 기업들 많죠. 금리 올라가면 한계 기업들 부도 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과거 경기 침체 이런 심각한 경기 침체기 때보다는 기업들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회사들이 건전하고 실업률이 그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경기란 측면과 어떤 건전성이란 측면을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크라이시스 위기로 안 간다. 아니죠. 위기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전보다 줄어들어 있다. 네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아울러서 얘기. 경기 침체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다. 이러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줄이면 기업들이 자금을 수혈 못 받고 멀쩡한 기업들도 부도나고 이런 거죠. 예를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닷컴 버블 때도 은행은 건전했잖아요. 네. 근데 닷컴 주식들은 80%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닷컴 주가로 구현되는 닷컴 주식에 대한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 회사들한테는 여신이 안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셜리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이제 네, 박사님이 네. 말씀하신 그 주가의 어떤 그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측면인 건데 네. 지금 이제 스타트업 쪽에 이제 자금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자금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징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의 반사격은 사실 빅테크 하단에 있는 기술 기업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거는 위기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조건이고 위기 우리가 닷컴 버블을 위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버블의 해소 과정이라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의 폭락이 경기를 봐서 이게 진정되고 올라갈 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 전체 주가 지수하고도 좀 차별이 있고 경기하고도 좀 따로 놀 가능성은 없는가? 네.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물론 있죠. 물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그 진입 당시에 자산 가격의 거품, 뭐 주택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 어떤 그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뒤에서 차트가 또 있습니다만. 네. 조금 지금이 그렇게 과도한 거품이 자산시장에 끼어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봐서는 좀 안 될 거다. 좀 약한 경기 침체. 아, 예, 그러니까 짧은 장기 평균이 지금 미국이 뭐 지난 10여 년간 2.5% 성장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뭐 0%대 혹은 뭐 0.5, 1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갔다가 네. 뭐 두 분기 역성장해서 기술적 리세션 오겠죠. 내년에 하지만 이제 그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거고. 그 보통 경기 침체나 경기 뭐 경제 위기 위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른바 무슨 저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아 이제는 경기 침체다. 아 이제는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대체로 맞습니까? 잘 안 맞죠. 잘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같다. 거는 예. 이제 이미 경기 침체에 기울어져 있을 때 예. 이제 확신을 갖죠. 아, 그러면 지금 아리까리 할 때는 예.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착륙이냐, 네. 고약한 경기 침체냐, 부드러운 이제 경기 둔화냐. 그거 중에 고르면 돼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만약에 고약한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어쨌든 주가가 좀 여름을 곱게 가기가 어려울 거고 네.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내년도 시기도 내년도 한 중반 정도 그리고 올해는 뭐 한 2%대 중반은 그래도 하반기에 성장률이 유지되고 평균 성장률 정도로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도 뭐 조금 낮아지겠지만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닌 그런 정도면 이미 그 정도의 매크로 환경은 주가가 한 7, 80%는 조금 반영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 침체의 기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기간을 100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많이 근접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비해서 혹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통화 긴축은 한 30%밖에 지금 진도율이 안 나가 있는 상태다. 네. 그게 문제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제가 전반적인 이런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결론은 한 7, 80%는 이런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했다?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결론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약세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건가는 결국에는 뭐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경기의 어떠한 모양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김 프로님이 지적하셨던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또 2008년 무시무시한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 그냥 고인플레이션과 좀 금융시장이 완전히 그 부러지는 그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주가 하락률이 고점에서 50%예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닌 단순 약세장. 여기 지금 음영이 안 그려져 있는 칠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2011년이라든지 그다음에 2018년이라든지 이런 단순 약세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이제 경기 침체기고요. 빨간색으로 음영이 돼 있는 거는 이제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경기 침체는 아니고 이게 2011년, 18년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네. 2018년에도 한 20% 떨어졌잖아요. 막판에 긴축할 때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까? 제 생각에는 정말 하이퍼인플레는 맞지만. 시스템적 위기는 아니다. 뭐 금융시장이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아니라도 제 생각에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아닌 단순 약세장은 또 아닌 것 같다. 그것보다는 조금 셀 것 같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이 정도 빠져 있잖아요. 나스닥은 30% 빠져 있는데 고점 대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한 중간 정도. 그래서 한 30%에서 한 35% 정도 최대 고점 대비. 그러면 S&P가 30%면 한 3,500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아마 저는 그
저점일 거다. 역사적 저점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거시적 관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김프로님도 지적하신 2000년하고의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이 거품기가 있냐. 물론 이제 나스닥은 이거 S&P500보다는 거품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는 세 번째 차트는 S&P500 기준으로 PR의 역수에서 PR의 역수가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을 이제 뺀 값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 대비 어느 정도 비싸냐 싸냐 이런 게 혹시 훨씬 또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0년 평균이 3.15인데 지금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으로는 좀 적정하다. 그런데 2010년 이후 그러니까 한 12년 최근 12년 평균으로는 지금 이게 평균보다 낮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PR이 비싸거나 어닝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높거나 금리가 너무 높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아래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12년 평균으로는 소폭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모두의 어닝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화두가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어닝이기 때문에 S&P 500 기업의 내년도 지금 EPS 전망치가 저는 한 $220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230보다 한 4 내지 5% 이상 하락할 것 같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다고 보면 보통 어닝이 하락할 때는 PR도 조금 약간 낮아지거든요. 네. 소폭.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두우니까. 그래서 과매도가 나오는데 지금 17배 S&P 펄을 16배에서 한 16.5배 정도 그 정도 대입하면 3,500에서 한 3,600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극단적인 위기 상황과 그렇지 않은 가벼운 그냥 뭐 일시적인 약세장의 중간 정도 수준이 고점 대비 한 30%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PR 한 16배에서 16.5배 내년 이익 기준으로 벌써 올해 상반기가 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알게 모르게 내년 상반기 이익까지도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이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이 한 7주, 8주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하고 그다음에 빠질지 아니면 바로 빠져서 반등할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조금 도달할 수 있는 최저점은 지금부터 한 10% 정도 S&P 기준으로 네, S&P 기준으로 한 10% 네.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겠죠. 왜냐하면 좀 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스닥은 한 10%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물론 안 빠질 수도 있고 네. S&P도 하방은 뭐 한 10% 정도면 아마 이제 다 갈 건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네. 코스피는 어떨까요? 네, 코스피도 지금 똑같이 그 코스피 리스크 프리미엄을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05년 이후에 지금 포워드가 EPS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그렸는데요. 조금 장기 평균 정도입니다. 네. 코스피도 장기 평균인데 최근 한 12년간, 10여 년간 평균 대비로는 아직까지도 소폭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산업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뭐 S&P 500 기업 정도 가지 않을까. 나스닥을 쫓아가기보다는 S&P 500이나 다우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아, 우리 한국 시장은 네. 그럼 한국 시장도 뭐 크게 더 많이 부러질 건 없는 네, 한 번 더 이게 좀 조정이 또 남아 있지만 또 네. 또 가요? 또? 아니 뭐 이제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전체적인 지금 그 역실적 장세.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어둡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정도 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제 하락해도 벌써 하락했어야 되는데 경제 전망이 하향 수정되고 뭐 이럴 조짐이면 이제 물가가 너무 이제 레벨이 높은 거죠. 높은 데서 이제 낮아지는 거죠. 높은 데서 낮아지기 때문에 연준이 좀 계속 경기를 조금 죽이면서까지 네. 금리를 올리는 이제 과정이 주식시장을 더 안 좋게 만드는 투자 심리를 더 누르는 이제 네네. 그런 요인인데 이렇게 좀 전망 되게 안 좋다가 네. 뜬금없이 막 랠리 나오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많지. 아유 뭐 저희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네. 그 올라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죠. 분석가들이 그런 때가 많이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가 너무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네. 아, 그래요? 대부분 오히려 머조리티가 위험하고 뭐 다 버리라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고 70%의 확률로 맞습니다. 대부분. 그럼 지금 또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저걸 생각해 이렇게 복잡할 때는 네. 그냥 연준만 보자. 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준. 네, 그래서 연준이 언제 좀 그 태도가 바뀔까?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다. 연준이 뭐 아주 똑똑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연준의 뭐 중앙은행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이제 격언도 있지만 네. 블라드 총재가 이제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3%대까지 금리 빨리 올리고 내년 중반에 뭐 인하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그분이 좀 촉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최근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이 확률은 지금 시점에서는 확률이 낮지만 네. 한 9월 정도에 이제 우리 금리 인상 안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 떠요. 아 그래요? 네. 경기랑 너무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주가는 그 전에 경기를 다 반영했을 거고 네. 연준이 정말 그렇게 포기할 정도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걸 포기할 정도면 그러면 이미 주가는 뭐 빠져 있겠지만 지금보다 하지만 주가는 그때가 바닥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준의 네. 연준의 태도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래저래 헷갈릴 때는 네. 다른 거 다 지워보고 일단 연준부터 한번 좀 보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결국엔 전제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뭐 8% 이렇게 네. 아니라 5, 4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게 연준이 작동을 해서.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도 뭐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해서 8, 7 이렇게 놓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대부분 합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시점의 문제와 정도, 하락 인플레이션의 하락폭의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조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PL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안 좋아진 기업들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먼저 선반영해서 금리가 빠졌거든요. 2.7이에요. 10% 네. 저 10년물이 네. 3.2 뭐 이렇게 가던 게 지금 50bp가 단기간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반등의 기미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 현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박사님 항상 얘기하는 경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섹터에는 그럴 거냐. 이렇게 예를 들면 성장산업, 성장주에 대해서 그러면 그기는 사실은 그 채권을 발행하는 데가 아니라 에코티를 가지고 하는 네. 비즈니스 모델이고 거기다가 그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준 임금의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임금 중에서도 그 굉장히 고액의 연봉자들 네. 쭉 양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어제 스냅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채용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성장주가 더 이상 채용 안 하면은 성장을 멈추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나스닥의 하락이 계속되는 건데 금리가 아주 인플레이션 잡히고 금리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다시 자금이 확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그래도 대세는 기술주고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시장의 머조리티거든요. 지금 박사님도 그런 성장주 입장이시죠? 중에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쪽의 유해 주식과
지금 뭐 광고 시장의 영향을 받는 스냅이나 뭐 지금 약간 이익 수익력이 낮은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그런 혹은 적자가 나는 그런 고성장주랑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좀 그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 류의 그냥 PR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의 빅테크들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지금 마지막 뭐 펀드와 한매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팔아야 되듯이 그렇게 팔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수급상. 네, 수급상. 하지만 그런 쪽을 이제 저가에 대놓고 사는 그런 세력도 이제부터는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은 결국에는 크게 보면 뭐 한 U자형으로 지금 어떤 냄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어떤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소위 정키 주식이라고 뭐 정크본드에서 이제 따온 말인데 어쨌든 질이 안 좋은 주식시장에서 질이 안 좋은 거는 이익이 안 나오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되면 그 이익이 지금도 이익도 좀 비싼 지금 이익보다 더 안 나오는 이제 그러한 성장주 이런 성장주들은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한 7, 8월이 결국엔 지금 연준에 대항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0BP를 6월, 7월에 인상하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통화 긴축의 클라이막스가 6월부터 이제 지난다? QT도 하고 지금 사이클상 6월, 7월, 8월이 어쨌든 그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클라이막스가 긴축의. 예, 긴축의 클라이막스. 긴축이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긴축의 클라이막스, 정점. 이 기간을 지나면 어쨌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조금 휴전될 수도 있고. 긴축의 피크아웃. 그다음에 뭐 중국의 봉쇄도 조금 네. 뭐 풀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에그플레이션이 가을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조금 둔화되는 또 경기도 둔화되니까 네. 수요가 둔화돼서 또 주택시장도 지금 어제 신규 주택 판매도 좀 둔화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인상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조금 가시화되는 그게 7, 8월이면 한 가을 정도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좀 다 빠지고 오히려 악재가 다 반영됨으로 인해서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 역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한 3, 4개월은 뭐 짧게 한 2, 3개월은 좀 높은 변동성과 주가의 추가 하락 위험이 남아있는 네.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뭐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바뀌면 무슨 전쟁 끝나면 뭐 물가 떨어지면 이게 다 이렇게 조건들이 붙는데 그 조건들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야 좋아지는 건데 지금 변화가 없다면 안 좋은 거 그대로라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전망을 항상 수정해야죠. 수정해야 됩니다. 네. 네. 뭐 연준도 수정하고 뭐 네. 모두가 다 그렇죠. 수정해야죠. 이제 EU 불문 올라갈 겁니다. EU 불문 빠질 겁니다. 이건 점쟁이에요. 네. 그래서 저 분석은 이러이러한 전제가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틀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과학이죠. 네. 네 물론 잘 안 맞습니다만.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는 아래로 더 빠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실 때 한 10% 내외 정도가 네. 아마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악재들은 이미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경기 침체는 오긴 오나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크래시가 맞거나 이런 정도는 네, 아닌 것 같고 네. 과거 경기 침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네.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좀 들어갈까요 지금? 저는 뭐 어쨌든 또 있어 아직? 아니 연준의 태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자, 오늘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또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들 한번 쭉 짚어봤고요.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김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